아, 잘도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시즌 1하고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끌려왔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왜 모이려고 한 거죠? 무슨 궁금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아직 계시네요. 뭔 얘기야? 아니, 시즌 1에서 이제 그만두실 줄 알았는데 시즌 2까지. 종신이세요, 종신. 종신계약.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런 곳에다 불러. 이거 뭐 우리 시즌 2는 이거 뭐지? 편먹고 07이 시즌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편먹고 07이 시즌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이제 여러분은 내부의 적과 싸우게 됩니다. 내부의 적과 싸우게 됩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 어허. 이 안에 적이 있단 건가? 정확 딱? PD와의 어떤 커넥션? 아, 그것도 스파이 생활 떠야 되는데. 근데 내부의 적이 뭐야? 내부의 적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편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승리를 위해 기발한 승부수를 띄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07이 필드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하는구나. 절대 권력자네요. 절대 권력자. 한마디로 탄때기를 짜는 거죠. 그렇죠. 설계자. 새로운. 07 이라고 써져 있어요. 07이? 어디로 초대한대요? 이거 오징어 게임처럼 어디로? 07이? 우리도 그러면 상금 72억인가 보다. 가자. 목숨 걸고 친다. 목숨 걸고 친다, 진짜. 진짜로. 지금부터 07이 내부의 적이 되어 오늘 라운딩의 설계자가 됩니다. 내부예요? 배신 때린 거네. 이기는 설계를 하겠다. 내부의 적이 되시겠습니까? Yes. 기본적으로 제가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프로님이 우리 성우님 찐팬이시라고. 맞아요. 오! 야! 팬이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샷! 예스! 완전 잘 쳤어요.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07이 내가 왔다! 알았어. 이경규 07이 이경규. 오! 야!